오작 트레일에서 8인용 캐빈 텐트가 나왔네요. 보시면 말 그대로 삼각형 오두막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루프는 초록색이고 아래쪽에는 이너 텐트는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너 텐트 모양이 오두막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8인용 A프레임 캐빈 텐트가 정식 명칭이고요. 제품 그림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성인이 서도 선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텐트네요. 바닥 넓이는 3.6m, 3.5m.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2m30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A형태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A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스틸 소재입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코드를 뺄 수 있도록 코드를 뽑을 수 있는 입구가 보이고요. 이렇게 생긴 텐트는 처음 봤는데 최근에 네이처하이크에서 에어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캐빈 텐트가 출시가 돼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텐트도 A프레임 형태의 캐빈 텐트입니다. 제원표에는 8명이 잘 수 있는 8인용 텐트라고 되어 있네요. 옆쪽 잠깐 볼게요. 옆쪽 모습인데요. 높이가 정말 굉장히 높죠. 바닥 재질은 약간 타포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169,800원입니다. 169,800원. 패킹 사이즈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무게는 13.3kg입니다. 웬만한 거실 텐트 무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작 트레일 인스턴트 스크린 하우스 신상품이네요. 99,800원에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 하우스는 말 그대로 사면이 메쉬로 되어 있는 주로 방충 목적으로 사용하는 텐트인데요. 사이즈가 가로 3m, 세로 3m, 높이가 2m 10cm 정도 되고 이게 인스턴트 방식이라고 해서 꺼내서 바로 우산처럼 펼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피가 상당히 큰 대신에 설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제품 수납 길이는 약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게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무게는 네, 10.8kg 정도 되네요. 무게가 거의 10kg 정도이기 때문에 수납과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다면 여름에 간단한 방충 스크린하우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물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림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피 원목 롤테이블 99,800원입니다. 원목은 느티나무 소재입니다. 넓이가 아주 넓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2-3인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작 트레일 테이프 의자 세트인데요. 가격은 49,980원입니다. 의자 두 개와 경량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게가 그렇게 가볍진 않습니다. 경량이라고 하긴 어렵고 의자가 하나에 2.8kg, 테이블이 2.5kg니까 한 9kg 정도 될 것 같아요. 가격은 49,980원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라 드디어 물놀이 용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캠퍼님들도 많이 찾으시죠? 트레이더스의 다양한 보트, 카누 용품들이 들어왔습니다. 카약 2인승 세트 K2 제품이고요. 인텍스 K2 제품이고 가격은 129,800원입니다. 두 명이 같이 탈 수 있는 의자와 두 개의 노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2인승 페이스 세터 보트는 더욱 저렴하네요. 가격은 49,980원. 페이스 세터 2 보트입니다. 여름에 캠핑 가실 때 주변에 계곡이 있거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캠핑장엔 이런 보트들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거든요. 가격이 저렴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캠핑 의자는 늘 나와 있네요. 17,980원. 코베아 릴렉스 롱체어가 44,980원입니다. 색상은 블루하고 오렌지 두 가지 색상이 나오네요. 목 부분이 좀 높은 롱 릴렉스 체어고요. 시트 높이가 약 35cm 정도 되고 무게는 3.4kg 정도, 내하중은 100kg 정도 되는 롱 릴렉스 체어입니다. 실물이 있는데요. 블루 색상이네요.
릴렉스 체어는 저도 다음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활용도가 높고 하나 준비하시면 캠핑하시는 내내 잘 쓰는 효자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캠핑 베이직 체어라고 가격은 9,980원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긴 한데 사실 허리가 꽤 아프고요. 내구성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팔 연결 부분이 꽤 약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님 접대용이나 예비용으로 준비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메인 의자로 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캔버스 우드 체어도 나왔네요. 59,800원입니다. 프레임은 우드로 되어 있고 천은 컨버스 천으로 되어 있어서 감성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요. 내야중은 80kg입니다. 오랜만에 트레이더스에 화로대 테이블이 나왔네요. 상판이 메쉬로 되어 있는 화로대 테이블인데 화로대 테이블이 장단점이 있긴 한데 화로를 요리할 때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화로대 테이블도 좀 유용합니다. 재고가 많아 보이는데요. 가격은 54,800원입니다. 가격이 상당히 괜찮네요. 화로대 테이블이고 스틸 소재이고 또 상판이 메쉬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는 가로 90cm, 세로 90cm, 높이 31cm고 무게는 5.8kg입니다. 화로 테이블이라고 안 되어 있고 BBQ 사이드 테이블로 나와 있네요. 더 캠핑 롤 테이블은 79,800원입니다. 상판은 알루미늄에 우드 느낌의 필름으로 쌓여져 있는 제품이고요. 별도의 하부에 메쉬망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코베아 스테인리스 코펠 세트 49,980원입니다. 라지 사이즈고요. 코펠은 3.9L, 2.8L 두 개랑 프라이팬 그리고 그릇 4개, 접시 2개, 북자, 주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그릇은 전부 플라스틱 소재인 것 같아요. 가격은 49,980원입니다. 코베아사에서 나온 코튼 베개 2개가 9,980원입니다. 색상은 버건디랑 블루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격은 2개에 9,980원인데요. 메모리폼 소재는 아니고 안에 솜으로 되어 있는 솜베개입니다. 코베아 컴팩트 2 폴딩 테이블은 57,800원입니다. 높이가 2단으로 조절이 되는 사이드 테이블인데요. 가로가 53cm, 세로가 40cm라서 메인 테이블로는 좀 작고 2명 정도 쓰시는 분들의 사이드 테이블 정도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크론 에어 캠핑 매트 싱글이 29,980원입니다. 자축 매트인데 가격은 29,980원으로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두께는 4cm 자충식 에어 매트입니다. 오작 트레일 TP 텐트가 79,800원입니다. 제품 디자인에서 보시다시피 인디안 텐트죠. TP 텐트고 바닥 사이즈는 3m50, 3m50에 높이가 2m30 정도 되는 텐트인데 가격은 79,800원이고 특이한 점은 내부에 TP 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중앙 지지대 없이 A자로 되어 있어서 내부 공간 활용은 괜찮을 것 같네요. 피크닉용 텐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폴대 소재는 스틸 소재고요. 가운데 폴대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A 형태로 폴대가 서 있는 TP 텐트입니다. 코베아 아모르 LED 랜턴 라지 사이즈가 44,980원입니다. 밝기는 1100루멘이고요. 1100루멘 최대 밝기로는 약 2시간 30분 정도, 중간 밝기로는 약 10시간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색상도 세 가지로 조정이 가능하네요. 이너 텐트나 작은 돔 텐트용으로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코베아에서 나온 와우세이드 근음막 텐트는 69,800원입니다. 예전에 와우 텐트라고 하면 원터치 텐트의 대명사 같은 이름이었는데요. 2초 만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해체를 10초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꽤 숙달이 되셔야 되고요.
이제 봄이 되니까 피크닉 시즌이라서 피크닉용 텐트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실 텐트에 간단한 이너 텐트용으로 쓰시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접었을 때 부피는 제법 크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베아에서 나온 나비스 돔 텐트 4인용이고요. 239,800원입니다. 아쉽게도 폴대는 파이버글라스 폴대입니다. 무게는 9kg이고요. 마트에 납품되는 보급형 텐트들이 폴대가 파이버글라스인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코베아 하프 돔 텐트 2인용 나와 있고요. 79,800원입니다. 하프 돔 2 텐트고요. 코베아 해먹 로프 세트 29,980원입니다. 이제 슬슬 해먹 시즌이죠. 이 제품은 해먹하고 해먹 로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색상이 자연 친화적인 색상이라 예쁜 것 같네요. 캠핑용 제습제도 있네요. 캠핑용 제습제 5개 19,980원인데요. 캠핑용으로 별도로 제습제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원하는 사이즈대로 잘라서 텐트를 보관할 때 곰팡이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수납하는 용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LED 감성전구 100구 10m는 16,980원입니다. 코베아 패밀리 침낭이고요. EX 모델입니다. 가격은 54,980원인데요. EX 모델은 2인이 함께 쓰는 더블 침낭이고요. 겨울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봄, 가을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쓰기 딱 좋은 침낭이죠. 2인용 올인원 세트도 여전히 판매 중인데요. 가격은 139,800원입니다. 텐트랑 의자 2개, 침낭, 그리고 매트 베개까지 포함된 올인원 세트인데 아쉽게도 텐트에 폴대는 파이버글라스입니다. 그리들도 있네요. 실버스타 그리들 33cm 29,980원인데요. 소재는 알루미늄입니다. 무게가 가벼운 대신에 화로대나 강한 불에는 올려놓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웨어사의 고 애니웨어 그릴도 나왔네요. 99,800원입니다. 예전에는 이 고 애니웨어가 캠퍼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직접 바베큐나 훈연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쓰시는 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가격은 99,800원입니다. 그 외 정원용품들이 좀 나와 있고요. 캠핑용품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좀 있죠. 트레이더스 탐나무 장작 12kg에 13,980원. 코베아 쿠킹 토치 14,980원입니다. 스탠리 워터저그는 이제 어디 가도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7.5L 58,800원, 3.8L는 48,980원입니다. 더 캠핑에서 나온 DC 캐비넷인데요. 캠핑용 캐비넷이죠. 수납함이고요. 가격은 49,980원입니다. 모자이크로 되어 있네요. 화려하네요. 프레임은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사이즈도 꽤 크고요. 전면이 메쉬로만 되어 있는 거는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저분한 것들을 좀 가리기에는 메쉬만 있으면 좀 단점이고 통풍이 잘 된다는 거는 또 장점이 되겠네요. 수납 부피는 제법 큽니다. 더캠핑 투인 배치도 나와 있고요. 가격은 34,980원입니다. 색상이 밝은 아이보리하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때는 좀 많이 탈 것 같아요. 그리고 의자 제품들은 너무 밝은 제품을 사시면 때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세척도 좀 쉽지 않고요. 캔버스 우드체어 나와 있네요. 가격은 59,800원입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우드체어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특히 프레임도 우드이고 밝은 캔버스랑 잘 어울리는데 감성 캠핑이나 우드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코베아에서 나온 필드 릴렉스 코트 야전 침대인데요. 가격은 59,800원입니다. 이런 타입의 야전 침대는 머리 쪽하고 다리 쪽에 가로바가 없어서 걸리는 부분이 덜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무게는 8.2kg입니다. 내하중은 100kg이고요. 스틸 소재로 되어 있어서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편이고요. 야전 침대는 대부분 경량 야전 침대가 아니면 대부분 이 정도 무게가 하고요. 머리 쪽과 다리 쪽이 가로바가 없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더 캠핑 바베큐 그릴은 69,800원인데요. 제품명은 바베큐 그릴이지만 화로 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소형에 가깝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화로대랑 그릴, 그리고 그릴 스탠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고, 케이스도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고, 숯받침 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69,800원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라서 쿨러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쿨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탠리 아이스박스 28리터는 178,800원인데요. 수량 제한이 있습니다. 1인당 1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인기가 많은가 보네요. 오작 트레일 롤링 쿨러 42리터는 199,800원입니다. 제품 사이즈가 상당히 크네요. 42리터라서 또 롤링이라는 제품명답게 뒤쪽에 아주 커다랗고 튼튼한 바퀴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앞쪽에는 손잡이를 끌 수 있도록 두툼한 손잡이도 붙어 있습니다. 이글루사의 아이스박스 무려 85리터인데요. 가격은 89,800원입니다. 85리터라고 하면 용량이 체감이 안 되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바퀴가 달려있고 앞쪽에 손잡이가 붙어 있습니다. 예쁜 콜맨스 아이스박스도 있네요. 56리터 79,800원입니다. 색상은 민트 색상이고요. 이 제품도 바퀴가 달려있네요. 보시면 미국에서 수입된 아이스박스들은 대부분 이렇게 바퀴랑 손잡이가 같이 붙어있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스탠리 아이스박스만 그렇지 않고요. 몬스터 라이트 헤드랜턴은 2개에 17,980원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야간에 캠핑장에서 놀 때 이 랜턴 하나씩 사서 머리에 씌워줬는데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고. 이 제품은 파라솔입니다. 3m짜리 파라솔이고요. 가격은 79,800원입니다. 캠핑용품은 아닌데 좀 재밌네요. 요 파라솔 안쪽에 있는 파라솔 프레임에 태양열로 충전이 되는 LED띠가 붙어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등이 들어오는, 전원이 들어오면 안쪽에서 보면 LED 빛이 보이는 그런 재미난 제품이네요.